이번에는 저희 아라TV 제작진님께서 저희에게 간식을 와우 와우 요 손다기를 비켜라 내가 남은 간식 손다기를 비켜라 누르면 정적 저희가 먹고 싶은 간식을 걸고 문제의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그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좋아요 네 컷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특수 안경을 쓰고 아, 물안경인가요? 한다고 합니다 물안경 우와 저거 패스 아이템 아니에요 저거? 아 여러분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안경을 고르는 동안 준비된 간식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치킨, 와우, 옥수수, 와우, 과자, 음료수, 꽈배기, 젤리와 사탕, 마카롱, 오, 예, 만두, 대박. 핫도그까지. 핫도그. 네, 여러분, 모두 침착하시고요. 외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전, 아라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걸 간식을 골라봐야 되는데 아, 첫 판은 못 먹어도 고죠 치킨 아 그래도 좀 우리 감을 익혀야 되니까 네, 젤리 사탕으로 갈까요? 약간 한 걸로 갈까요? 네, 약간 좀... 과자 어때요 과자? 과자로 갈까요? 과자로 아, 오케이 아니 옥수수 어때? 나 옥수수 좋아해 아, 옥수수 좋아해 그래 옥수수로 갈게요 그래 옥수수 한번 오케이 옥수수 자 썼어요 에이티즈 데뷔 일로부터 며칠 차인지 쓰시오 에이 이걸 잠시만 계산 좀요 야 우리 맨 처음 뭐 걸었냐? 옥수수 과자 옥수수 걸었어요? 옥수수 못 먹겠다 아니 계산해야 돼 이거?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요 저희 진짜 모르겠다 우리 900? 어 나! 8월 며칠이에요? 오늘? 23일이에요? 오늘? 8월 28일입니다 아, 됐어! 나 했어! 잠시만요 이 언저리야 이게 제가 이게 계산은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멤버 모두 같은 정답을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이게 어 그런데 정답이 아니어도 되잖아 자 같은 정답을 쓰면 돼 정답이 아니어도 되잖아 우리 서로 보지 말고 같은 아, 정답만 좋아. 쓰면 돼 계산, 계산하고 있어? 어 좋아 할게요 하나 아, 둘 셋 빠밤 675일 어이구 옥수수 획득 10배 너 왜 신났어 땡 자 그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한 판 넘길까? 어 만두 어때? 만두 만두 어때? 만두 갈까요 만두? 그래, 만두 갑시다 네, 만두 갈게요 진짜 좋아하는데 네 에이티즈 데뷔 앨범 트레저 EP1 All to Zero에서 5번 트랙 노래 제목은? 야 이걸 어떻게 알아? 데뷔 앨범이야? 나 이거 진짜 알아 야, 데뷔 앨범 노래 5번 트랙 어? 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혹시 모르겠네 와 나도 확신하지 않아 난 내가 갈 길을 간다 어? 저거라고? 아니 저 아니야 저 아닌 것 같은데 난 내가 갈 길을 간다 아니야? 이게 마음에 거기 있어 그거 아니야? 뭔 소리야 거기 머물러줘 아 여기 머물렀네 아 그래? 어 머물렀어 아, 그래? 머무른 거야? 어 머무르고 맞아 머물렀어? 아, 네 개 가는 거야 머무르는 거야? 네 개 가는 거 아니야? 아 머무르는 거겠지 아니야 에이티니가 머물렀대 어 머물렀대 그래 머무르는 거야 내가 머무르는 거야 맞아? 어,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정답 공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짠! 스테이! 둘, 셋, 짠! 스테이! 눈이 마주! 와! 에이티니짜라! 맨두! 와! 어, 뭐야? 무슨 건데? 안 보여. 아, 진짜? 야, 여기. 여기다 따뜻한 젓가락인데, 테이블에. 저 지금 입이 없어, 나. 있어, 나 있어. 야 근데 너 손 깨끗해? 응 아까 진짜 깔아 너 자 그러면 다음 간식 뭘로 할까요? 우리 만두 먹으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 만두가 다 먹지 않았습니까? 치킨 먹어야지 네 다음 문제 바로 치킨 갈까요? 치킨 가자 어, 우리에게 에이티니가 있잖아 자 그러면 뭐예요? 치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주세요 렛츠고 생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네? 네? 못 들었어 생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이거는 아,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 볼까? 그래 어, 조심을 돌아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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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일심동체 조심을 돌아 조심이라고? 네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매살 맞아 아 치킨 아 저희에게 이 정도는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현실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자, 우와 맛있겠다 네 드세요 오, 맛있겠다 드세요. 무슨 치킨이에요? 모르겠어요 대박이야 나 이거 코스 나 이거 남에서 많이 시켜 먹었어 아 이거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와 되게 많이 자, 먹어요 다음 간식 뭘로 할까요? 상의해봅시다 마카롱 꼭 따주라 막 아이스크림 먹고 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치킨 먹는 동안 옥수수를 한번 던져볼까? 하지 않았어? 옥수수 했어요 맨 처음에 아 그래? 어, 다시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핫도그를 하자. 그래. 얘 되게 여기 착하시다. 되게 기회를 대, 대제가 없어. 핫도그 하실 건가요? 네, 핫도그 하겠습니다. 에이티즈와 에이티니가 함께한 첫 팬미팅 날짜는? 아나 팬미팅 날짜야. 아 콘서트 팬미팅 아니야? 날짜야? 콘서트요. 7월 달에. 야 에이티니분들 우리 놀리신다. 왔어. 핫도그는 먹어야 되는데. 할까요 여러분? 다 썼나요? 자 할게요. 응. 하나 둘 셋. 나 찍었어. 응. 나 찍었어. 응. 와! 나 진짜 찍었는데. 잘 어울리잖아. 어, 야, 오, 이게 뭐예요? 명랑 핫도그. 명랑 핫도그. 와, 끝났어. 이렇게 되는 이건 아니야. 있어요? 잠만, 여덟 개가 있다고? 와, 이거 비주얼 봐요, 여러분. 와, 맨. 와, 대박이다. 에이튼이, 와. 아이돌 라이브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어. 난 괜찮네. 야, 우와 대박이야. 뭐 먹지? 이거 와, 먹고 싶은 거 먹어. 맛있는 게. 와, 엄청 맛있다. 와, 맛있겠다. 나는 솔직히 대박? 여러분들은 설탕 많이 뿌려 먹는 거 좋아해요? 나는 설탕을 잘 안 뿌려 먹어. 저는 설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저희 이거 먹으면서 그냥 가볍게 재밌는 얘기라도 풀어 드릴까요? 네티즌 분들한테? 좋아요. 내가 오늘 재밌는 TMI가 있다. 케첩 뜯는데? 네. 굉장히 힘이 좋으시네요. 오늘 머리 잘랐어요. 아 저도 머리 잘랐어요. 나도요. 머리 근데 이거 먹다 흘리면 어째? 머리카락 잘라. 그러면 이제 뭐 잡혀가는 거지. 너무 늦어. 흘리면 잡혀가. 와 케첩 예술로 뿌렸다. 진짜로 그죠? TMI 어제 염색했어요. 엊그제 염색했어요. 진짜 맛있다. 안 줄 건데? 내가 다 먹을 건데? 근데 너네 먹물 핫도그가 뭔 줄 알아? 어. 네. 아니 팬분들이 내가 먹물 핫도그처럼 걷는다고. 그건 모르는데. 이거 이게 먹물이야. 이게 먹물 핫도그. 그거 먹물 핫도그야. 자 오징어네. 야, 얘들아 이렇게 걷는 거지. 아 그런 건가? 하여튼. 자 그럼 다음 간식. 마카롱으로 할까요? 네 마카롱 좋아요.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잖아. 아이스크림 먹잖아. 아이스크림 먹잖아. 아니 마카롱. 알았어. 마카롱 먹자. 자 그럼 마카롱 주세요. 여기서 내가 틀리면 되는 건가? 나 마카롱을 먹지 못하니까. 누나 문제 주세요. 마카롱 주세요 아니야. 아 문제 주세요. 윤상 누나. ATG에게 에이틴이란? 아 이거 약간 이건... 좀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은데? 두 글자. 아니 야, 우리 약간 좀 감동을 좀 드려보자. 멤버들 이거는 그냥 우리 상의하지 말고 진짜 각자 생각하는 걸 적어보자. 그래. 너 뭐 치킨 그런 거 적지 마라. 응? 적었어요. 마카롱 뿌려요. 그럼 윤호부터 한 명씩 보여줄까요? 나의 힘. 저는 운명. 저는 전부. 적었습니다. 나는? 인생. 어. 저는 제 마음속을 그렸어요. 저도 전부. 오, 진짜? 오. 저는 꿈이요. 저는 삶의 원동력이요. 나랑 비슷하구나. 뭐 이제 마카롱은 실패했지만 그냥 저희가 진짜로 생각하는 네. 에이티니의 의미가 마카롱 안 먹어도 돼요. 아라 TV에서 감동 받으셔가지고 공짜로 주신답니다. 아, 진짜로요? 너. 야 그러지 말자. 이렇게 우리는 잘해주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에이티니가 그냥 그대예요.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어딨죠? 근데 저희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착하세요. 와 여러분 에이티니 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봤는데 31가지의 맛이에요. 31가지의 맛. 진짜로? 일단 마카롱 받아가세요. 마카롱 받고 아이스크림 도전하자. 마카롱 한번 도전해봐. 난 괜찮아. 어 먹어봐 한번. 그 안 닦았어. 근데 첫 시도인데 인절미보다 더 조금 더 맛있는 거야. 야 쟤 인절미도 못 먹어. 인절미 잘 먹어? 이게 뭔데? 약간 난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이게 뭔데? 모르겠어. 이게 진짜 맛있다. 배부르다. 어우 커피. 진짜 배 채워서 간다. 아 커피 진짜 너무 잘. 아니 나 이건 어때? 그건 뭐예요? 약간 블루베리 같은데? 다들 먹는 거에 진심이야 지금. 중요한 건 다 달라. 다들 먹는 거에 진심이야. 죄송해요. 민기야 먹어도 돼? 남은 문제 한 문제 마지막 간식 다 동의하시나요 아이스크림? 예 네 네 그럼 아이스크림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메인이다. ATG의 최종 목표는? 와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최종? 최종 뭐요? 뭐 할래? 아버지의 꿈으로 갈까? 아버지의 꿈으로 갈까? 아버지의 꿈으로 갑시다. 그래 아버지의 꿈 어때요 여러분? 리더의 생각 어때요? 아니야? 너무 선명하게 가지 말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인정. 좀 흐리멍텅해가?
브리브리아이가? 우리가 항상 최종 목표 이게 저희가 답변은 안 똑같아도 약간 뉘앙스만 비슷하면 인정해주세요. 오케이.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으로 진짜 우리... 진짜 자기 꿈 써? 우리 목표 Forever Forever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대놓고 보는 거야? 아니 이건 막 그렇게 달진 않네. 이도가 한마디 해주세요. Forever 난 뭔지 이제 별이 된다고? 뭐 별 될 거야? 아니 Forever 우리가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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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한 입부터 먹을게. 근데 먹는 거에 진심인 편? 어우 하나 둘 셋 하면은 돌려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베스킨라빈스를 받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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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영이 빼고 18이라는 단어 다 들어갔어요. 야. 한 번씩 읽어주세요. 아, 나와 영원히 함께. 18 들어갔네, 18 사랑해. 어? 에이틴 사랑에 들어갔네. 에이틴 사랑에 들어갔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알았어요. 여기 있어. 영원히 함께 에이틴이와 함께하는 게 저희 에이틴의 최종 목표죠. 그죠. 맞습니다. 네. 저는 영원히 에이틴이 이렇게 다 적었어요. 저 좋습니다. 에이티즈니까 80살까지 할 거예요. 에이티즈. 80살 넘으면요? 네? 80살 넘었어요. 80살까지만 할 거예요? 진짜 실망이다. 야 한대 진짜 곤란하다. 800살까지 할까요? 800살까지 한다고요? 진짜 우리 에이틴이랑 열심히 딱 해가지고 우리 또 꿈이죠. 빌보드도 가고 그래미도 가고. 그치. 우리가 에이팅 에이틴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게 나도 그 에이틴이만 옆에 있으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솔직한 말이야. 네. 맞아. 그러면 저희가 31가지의 맛을 한번 느껴볼까요? 이거 안 지울래. 아, 좋았습니다. 훈훈하고 밥도 먹고. 자, 배식 들어갈게요. 아, 네, 여기 뒤에. 이거 뭐야? 완전 피니, 아, 진짜 잘, 피니 진짜 잘 먹었어요. 피니 진짜 짜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레인보, 왜 아이스크림 안 주? 나랑 여성이랑 레인보우 샤베트 있어. 그 짝에 네 명이서 먹고요. 아, 그래? 네, 그 짝 네 명이서 근데 여기 민트 초코도 있네. 아니면 우리 앞에 네 명, 뒤에 네 명 이렇게 먹자. 그게 약간 다섯인데? 그러네? 네. 뭐야, 먹었어. 나 일단 쿠키앤크림. 자자자 먹어. 고마워. 와, 어디에 쿠키앤크림을 넣으셨대? 이러고 힘든데. 내 스타가 나랑 같이 있어. 얘는 핑이 있네. 저희의 그 핑을 다 넣으신 느낌인데. 여러분 진짜 조사해 주신 것 같은데? 우와 진짜요? 어쩐지. 진짜요? 우와. 우영아. 어? 체주 여기 있어 체주. 야. 우리 핑을 조사해서 넣어주신 거래. 네. 야 근데 진짜 그러신 것 같아. 진짜로. 여기 레인보우 샵. 야 할 다 했어. 민트 초코랑. 내 핑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초코 색깔이 뭔데? 이거 엄마 의견 아니야? 그게 색깔이 여기 댓글에 있습니다. 아라TV 미쳤다. 그니까 진짜. 솔직히 이거 에이티즈 반복해 주시는. 아라TV 센스 짱. 야 저희 진짜네. 아라TV 맨날 하면 안 돼요? 갈라TV라고. 네 저희가 음악 방송을 마치고 와가지고. 약간 진짜 피로를 싹 푸는. 네 느낌. 진짜 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음악 방송을 저희가 또 오늘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지칠 시간이었는데 아 배불러. 사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힐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인정. 되게 맞아요. 인정. 진짜 약간 분위기도 약간 요즘에 티크닉 온 거 같아. 요즘 또 밖에 잘 못 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또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와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몰차다 그곳으로 얘들아 나 귀에서 피나요. 죄송해요. 얘들아 나 귀에서 피나요.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민기도 팍팍 먹으라고. 민기도 팍팍 좀 먹으래요. 팍팍. 요즘에 입맛이 어른스러워져가지고. 아 우리는 어른스럽게 먹냐? 민기 형 깻잎 잘 먹어요? 네 깻잎 좋아하죠. 깻잎 좋아해요? 형 네. 피망과 파프리카의 차이가 뭐예요? 그 정도까지 안 갔어요. 아 그 정도까지 안 갔어요. 단 것만 끄는 정도. 아 오케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짜 힐링을 하고 가는 거 같고 와 너무 배불러.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내 얼굴 부으면 아라티비 탓. 네 남 탓. 죄송합니다. 남 탓. 그 여기 야 형이 민망한 게. 어? 네 탓이야? 땡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네. 앞으로 저희가 또 에이티즈가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들로 찾아뵙기로 약속을 또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에이티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아라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하면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찐다. 진짜 우리 오늘 네. 오늘 솔직히 받은 게 있을까 이거. 맞아. 부담 받은 게 있으니까 부담 받아봐야 돼. 자, 하나 둘. 아라티비는 아이돌의 사랑이다.